불법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사고인데요. 오토바이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한번 잘 찾아보시죠.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있고, 앞에 신호 바뀌었네. 차들 가네요. 녹색 신호 바뀌었죠. 슬 가는데, 오토바이가, 어허, 저 오토바이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이렇게 오토바이 90도로 꺾고 들어오는데요. 저 오토바이가 급차로 변경일까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신호 바뀌어서 잘 가는데 저렇게 튀어나오면 후방 영상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자, 보시죠. 후방 영상. 아, 이쪽에서 오토바이 팍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신호 바뀌어서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군요. 내가 정상적으로 큰 길에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면서, 아니, 우회전하려면 바깥차로 있는데 왜 그렇게 들어오나요? 그림이 이런 사고랍니다. 블록차가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면 될걸 갖다 오토바이 슈! 이렇게 들어왔어요.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보험사래요. 그러면서 같은 보험사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대차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꺾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갑자기 90도 꺾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은 보험사인데 배때용은 없다. 배때용은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처리해라.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처리하자. 그리고 오토바이가 선처해 달라고 그런다. 과실 비율 나누기 어렵다. 블랙박스만으로 판단하기 불가하다. 왜 불가할까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온거 아니고 오른쪽에서 나왔어요. 오른쪽. 여기요. 이쪽에서 푹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나올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블랙박스 보이는데요. 저게 안 보이나요? 보험사 직원들이 이게 안 보입니까? 오토바이가 블랙박스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 여기서 툭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죠.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고 제 눈에도 보이죠. 근데 보험사는 왜 저게 안 보인다 할까요? 그러면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데 블박차 아무 잘못 하나도 없죠. 한편 저한테 빵빵빵 협회에서 검색한 케이스인데요. 손해보험협회겠죠. 손해보험협회에서 검색한 케이스 비슷한데 그래서 참고해 달라고 저한테 올리셨는데요. 저는 손해보험협회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됐다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자체 결정. 그런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파란 책에 의해서 이런 건몇 대면, 이런 건몇 대면. 그러면서 그 애니메이션 비슷하게요. 그런 자료가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협회 자료는 그거 보시려면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손해보험협회 거 보고, 변호사님, 이거, 여기는 이랬는데 왜 이런가요? 이런 질문 저한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예 제가 이제 앞으로 답변 안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거기 가서 하세요, 거기 가서. 한 변호사 질문하실 때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법원의 입장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백대영입니다.